헬스장에 가서 회원님, 그러니까 속도 6으로 해서 뛰세요. 속도 5로 해서 막 걸으세요. 이런 트레이너? 안 좋은 트레이너? 운동 강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달라져요. 내가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주로 사용하는 거는 머슬 글리코겐이에요. 탄수화물 포도당.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주로 많이 써요. 내가 강도가 낮은 운동에서 강도 낮다라기보다 그냥 중등 강도라고 할게요. 그때는 지방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해요. 러닝머신 기계에서 운동 강도를 서서히 높여요. 어느 순간부터 젖산이 많이 생기는 그 운동 강도가 있어요. 이걸 젖산의 역치라고 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얘가 갑자기 기울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아, 젖산의 역치가 뭐예요? 라고 하면, 어느 운동 강도부터는 젖산이 많이 생기는 운동 강도예요. 내가 에너지원을 지금 100을 필요로 해. 근데 나는 지방을 태워서는 지금 80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20을 지금 어디선가 빠르게 지금 만들어야 돼. 뭘로? 탄수화물로. 이게 젖산의 역치야.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오래 뛰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젖산이 적게 생기는 이전 운동 강도가 더 좋아요. 두 번째로는 이때가 지방이 제일 많이 잘 타요. 이때부터는 지방이 오히려 안 타요. 운동 강도는 높아지는데 지방 오히려 덜 타기 시작해요.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팻번존이라고 해서 막 적혀 있는 경우도 있죠? 그게 보통 실제로 최대 심박수 60에서 70% 강도예요. 보통 그 강도에서 지방이 제일 잘 타요. 스마트워치 없으면 심박수 체크하는 방법 없나요? 두근, 두근, 두근. 이거 10초에 몇번 뛰는지 센 다음에 곱하기 6 하면 되죠? 아니면 이거?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복잡해요. 미밴드 사세요. 미밴드 2, 3만 원밖에 안 해. 아, 미밴드 살 돈도 없어요. 아, 러닝머신에 그거 있잖아요. 요 손잡이도 보여? 쉐 부분? 한두 손으로 동시에 잡아봐요. 이쉐 부분을 동시에 잡고 있으면 화면에 심박수가 떠요. 요런 식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헬스장에 가서, 회원님, 그러니까 속도 6으로 해서 뛰세요. 속도 5로 해서 막 걸으세요. 이런 트레이너? 안 좋은 트레이너? 왜냐? 회원마다 같은 속도에서도 심박수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회원한테 맞는 운동 강도를 추천해 주는 게 좋은 트레이너예요. 웨이트 트레이닝, 유산소 운동,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유산소 운동에서도 어느 정도의 강도이냐,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